오늘 오전 울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불이 나 터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는데 근처 주민들은 제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세울 원자력 본부에서 하얀 수증기가 거대한 물기둥처럼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터빈이 정지되면서 전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세울 원전 측과 소방당국은 발전기 터빈룸의 전압 조정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원자로는 정지 없이 안전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인명피해나 방사능 누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후 고압증기를 외부로 빼는 과정에서 폭발음과 희뿌연 연기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800m 되는 데서도 스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 안에 내부 청소하면서 메스꺼움 그런 것도 냄새도 나고. 사고 소식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불안감을 키웠다고도 말합니다. 내가 연락 받았으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내가 방송으로서도 알려드리고 이랬을 건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점검 이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멈춰선 신고리 원전 4호기. 재가동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안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